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숙제를 하러 저만의 숙제 성천파크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고깔이 부서져 있는 상태로 기물 가운데 있고 그게 보면은 크루저 보드가 부러진 상태로 그냥 놓여져 있어. 부러뜨려 놓고 그냥 돌아간 것 같은데 이 평촌중앙공원에는 안양시 축제 준비로 해서 공원 전체에 부스가 설치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동안 보드를 어느 정도 탔더니 조금씩 되는 느낌? 알리도 지금 예전에는 몸을 진짜 많이 풀고 계속 시도해야지 좀 됐는데 지금은 좀 성공 확률도 진짜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기물 탈 때 50-50 그라인드 이런 거 할 때도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 기본기 이런 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 할 때 더 자신감도 생기고 다음 단계 도전하는데도 되게 수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알리서부터 보이는 것도 좀 다르려나? 타이밍도 좀 좋아지고 공중 동작 하는 것도 좀 뭔가 더 괜찮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몸살 보드로 인한 몸살도 생기긴 했지만 꾸준히 확실히 타니까 전체적으로 알리가 좋아진 느낌이에요. 오늘은 펌박스 50-50 해보고 확실히 좋아졌어.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아, 이게 체감되는 거라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좀 그러네. 아무튼 알리처럼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 게 뭔가 가벼워지고 똑같은 느낌으로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알리를 많이 해보니까 빠졌어. 확실해. 좋아졌어. 자세가. 플랫에서 이제 제자리 알리하고 주행 알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행하는 이제 트릭들의 기본기가 좀 돼가지고 다른 것들도 이제 도전할 수 있게 되고 하는데 이 펌박스 기물에 이제 시도하는 트릭의 가장 기본은 50-50 같아요. 이 50-50는 또 알리가 돼야지 또 시도할 수 있는 트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처음 이제 50-50를 할 때 알리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주행 알리가 안 됐어도 제자리 알리가 좀 어느 정도 빠르게 노즈가 끌어올라와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들 때 스톨 이제 거는 거 레지에다가 이것도 같이 연습했어요. 올라가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좀 더 떠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방법으로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장애물 알리 이런 것도 머물려고 막 시도도 하게 되고 장애물 알리랑 주행 50-50 그라인드 같이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 순식간에 아무튼 타게 됐어. 이것도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참 어렵네. 스케이트보드는 진짜 어려워. 왜냐면 자기가 탔던 그 느낌과 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설명해줘도 누구는 또 그 팁을 받아들여가지고 잘 탈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긴 해.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알리도 괜찮아지고 이 50-50 그라인드도 조금씩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탈 때 50-50를 어떻게 걸었냐, 어떤 식으로 연습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요. 일단 저희가 제자리 알리를 하고 나서 제자리 알리처럼 이 레지, 레지가 안 보이네. 이렇게만 보이나? 그냥 이거 앞에 없이 만약에 알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가 돼. 이 레지와의 거리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누구는 앞으로 조금 더 뛰는 게 더 수월하다, 자꾸 뭐 올라간다 뭐 이러면 또 거리 두는 게 좋고 처음부터 가까이에서 하는 사람 있는데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이 레지에 올라가기 전에 보드가 이 레지에 걸릴 수 앞에는 올라가는데 뒤에는 안 올라가 그렇다던가 자기 신발이 한 반쪽장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와서 제자리 알리하는 것처럼 점프를 할 때 몸을 살짝 이 앞쪽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몸을 살짝 앞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근데 이때 발을 알리 연습하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이려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올려서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부터 이렇게 걸렸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일단 다리를 움직여서 앞에 박스 위에 올라가게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살짝 기울여서 그리고 잘 안 걸린다던가 하더라도 계속 이 올라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잘 올라가려면 무릎을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을 항상 생각하면서 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확실히 구부려서 이렇게 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리를 무릎을 이제 구부리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알리를 할 때 무릎을 구부려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부린 느낌 그대로 다리를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올리는 거죠. 이랬지. 박스에 일단 이게 가장 기본 첫 단계. 아휴 이랬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맞아. 낮은 데서가 좀 익숙해지면 좀 높이를 더 올려서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높이를 더 올린 만큼 무릎도 더 가슴을 당겨줘야 되고 타이밍도 조금 더 빨라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면 올라가더라도 몸은 안 올라가고 다리만 올라갔을 경우 그럼 살짝 몸이 뒤로 휘청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거리 조절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를 만들어야 돼. 이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푸시를 되게 조금씩 밀어서 제자리 알리 했던 그 포지션이 딱 됐으면 이제 시도하는. 그래서 타이밍을 익히는 거를 이제 연습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여기 박스 여기 가운데 여기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알리를 해서 박스에다 50를 했어. 그러면 딱 여기가 얘가 목표 지점이죠. 푸시를 되게 미세하게 민 다음에 여기에 맞춰. 그 다음에 거리가 됐을 때 올라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되게 미세하게 거리가 됐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 그런 다음엔 알죠? 뭐 속도 더 내고 한 번에 그냥 빡 도전하게 되는 건데 일단 단계는 좀 이렇게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주행하면서 박스에 50를 거는 게 좀 어렵다 싶으면 일단 주행 알리를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주행하고 있는데 내가 수직으로 점프를 하는지 몸이 앞으로 좀 날아가는지 그것도 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면 제자리에서 알리 하는 거 그 다음으로 이제 주행하면서 알리 하는 거를 연습하면 좀 더 주행하면서 레지에 거는 동작이 좀 쉬울 거예요. 이제 주행하면서 점프를 하는 게. 그래서 단계는 이렇게 연습하면 되고 알아둬야 할 점이 좀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 여기서 보면 이 박스에다가 50를 걸 때 이 박스랑 이 보드랑 일자를 맞춰 놓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레지로 이제 들어가는 와중에 50를 걸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되면 어쨌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연습은 이렇게 일자로 했는데 결국 주행할 때는 이 일자를 최대한 맞추면서 방향 조절을 하면서 이제 레지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살짝 대각선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지에 50를 걸잖아요. 그때 이 노즐을 레지 그라인드 하는 방향으로 밀어줘야 돼요. 대각선으로 하든 일자로 뛰든 대각선으로 뛰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 노즐을 이 레지 방향 우리가 그라인드 하는 방향으로 밀어줘야지 확실히 50가 잘 걸리고 그라인드도 바로 밀리거든요. 대각선으로 들어갈 때 되게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틀어주면 이렇게 노즈가 올라가고 테일만 걸리는 거죠. 이것도 스케이트보드 기술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는 50 하려고 의도치 않게 걸린 거다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알리를 차서 노즈를 이 그라인드 하는 방향으로 밀어줘. 우리가 이제 알리를 할 때 노즈를 앞으로 끌어올려주잖아요. 그럼 공중에서 수평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딱 뜰 때 그냥 알리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 그라인드 하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뒤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그라인드 할 수 있게 돼요. 굿. 제가 이거는 백사이드 50-50 할 때 좀 많이 느꼈거든요. 백사이드 50 할 때는 연습하는 방법이 달라. 뒤로 점프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맞춰놓고 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그냥 레지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틀어져서 올라가게 됐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리를 쳐서 이 노즐을 이 그라인드 하는 방향으로 밀어줬더니 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은 앞에를 너무 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먼저 이렇게 떨어져. 노즈 그라인드 뭐 나중에 크롭 그라인드 이런 거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뭐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에 50-50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앞에가 먼저 걸리면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거를 그냥 밑으로 내려 깔면서, 그러니까 다리를 밑으로 내리면서 그라인드 방향으로 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리를 쓸 때 이 그라인드하는 방향으로 노즐을 밀어주면 내가 원래 진행하는 방향으로 몸이 올라가고 보드가 그라인드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단 저는 잘 됐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방법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면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 저도 일단 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도전 이런 식으로. 이거랑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거랑 어쨌든 떠서 그냥 걸면 이렇게 되는데 떠서 이렇게 된다. 그래야지 이 50-50가 더 잘 된다라고 좀 느껴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녁이 좀 선선해서 보드 타기 딱 좋은 날씨다 했는데 지금 햇볕이 너무 쎄가지고 조금만 타도 엄청 힘든데 그래도 요 근래 날씨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저녁에 보통 많이 타러 나올 텐데 저녁에 탈 때 찝찝한 거 좀 덜 할 것 같은데 50-50 설명 드리려고 영상 찍은 거고요. 일단 전 좀 더 탈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은 이게 사람마다 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트릭 팁도 마찬가지긴 한데 원하시는 트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끝. 다음에 또 봬요. 금. <끝> 손 닿았어. 이게 제일 안 돼. 근데 이거 빵꾸난 부위 신발끈을 잘라가지고 순간접착제 발랐는데 오 이거 되게 견고한데요. 그래도 이 경화가 돼가지고 엄청 딱딱해져. 이 정도면 그래도 보드가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요? 순간접착제로.